CES 갔다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땡긴 건 잘 되셨습니까?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담이고요. CES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LG전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CES만 놓고 보면 LG전자는 마치 삼성전자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테크업종의 그 대표적인 기술업체라고 좀 평가할 만한데, 우리 또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은 10조 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만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 그 CES 2020에서도 LG전자는 TV와 가전을 중심으로 기술 선도하는 제품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CES에 비춰진 동사의 모습을 한번 우리 화면까지 같이 좀 보신다고 하면, 네. 뭐 TV는 상당히 좀 압도적이었죠. 그 초기 8K 수요를 적극적으로 마이크로 LED와 미니 LED 분야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함을 입증했고,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롤다운 TV를 선보이면서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OLED TV 라인 확대를 통해서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자, 가전의 경우는 그 인공지능 IoT 솔루션을 확장시켜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초연결 기술을 발전시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물 재배기라는 새로운 제품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인스타 뷰 싱큐 냉장고라든지 대용량 트윈 워시 세탁기 등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전의 미래는 로봇이 될 텐데요. 이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주방 가전을 대체할 음식 조리, 설거지, 커피 제조까지 다양한 로봇의 라인업을 공개했고, 가정용 로봇의 상업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대응만 잘 됐으면은 상당히 좀 약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CES가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LG전자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단 좀 실망스럽다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죠? 예,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제품력만큼은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역시 그 스마트폰과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TV는 OLED 확판을 통해서 그 마케팅 투자를 늘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년 LG전자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패턴을 반복해왔는데, 특히 올해는 연말에 경영진 교체와 더불어서 적자 사업부 효율화 비용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잠깐 짚어본다면 스마트폰은 5G 신모델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20년 올해 5G 시장을 겨냥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OLED TV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80% 이상 증가한 62만 대로서 판매량은 의미 있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만큼 그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증가했을 4분기였습니다. 자, 가전은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으로 여전히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것처럼 건조기 품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제품 경쟁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연말 경영진 교체와 더불어서 그 적자 사업 효율화 비용이 집중된 4분기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올해로 또 넘어왔으니까 1분기 전망 그리고 LG전자 때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그 IT 대형주 중에서 가장 또 주가가 부진했던 게 LG전자입니다. 네. 그만큼 소외가 됐던 건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또 우리 상반기 전통적인 주가 강세 시기에 업사이드 여력이 가장 많은 종목이 또 LG전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난 3년간 LG전자의 실적과 주가 패턴 한번 그 돌이켜 본다면 매년 4분기는 항상 기대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이 이어졌습니다. 비용이 선제적으로 많이 집행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1분기는 굉장히 빠르게 이익 창출력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주가도 빠르게 반등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LG전자는 매년 상반기 종목이다라는 이런 일부 평가도 있긴 한데요. 올해도 이러한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최근 3년간 보여줬던 강력한 이익 창출력을 1분기에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사업부별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가전은 계절적으로 프리미엄 건강가전과 렌탈 사업이 고수익성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품질 이슈가 제기됐던 건조기도 이제는 매출 성장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도 봄에 그 한국 대기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관련한 건강가전 매출 좋을 걸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TV는 이제는 OLED 패널 조달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 동향도 수익성에는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자, TV는 매년 짝수년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올해의 경우는 유로 2020에 이어서 도쿄올림픽까지 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이에 따른 선행 프로모션이 1분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스마트폰이 문제긴 한데 이제는 베트남 생산체제를 갖췄고요. 조만간 플래그십인 V60과 G9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ASP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 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위주로 실적 전망에 가장 밝은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기 실적 모멘텀을 예비해 둔다면 지금부터가 비중 확대하기에 적기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과정에 있어서 주가 강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LG전자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약진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 이제 배경에는 테슬라의 약진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뭐 테슬라가 주가가 강한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번 우리 차트 한번 보시죠. 사실 네. 이런 종목을 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지나고 나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형주고 3개월 만에 정확히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그 원화 기준의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어선 그런 기업이 됐는데요. 사실 그 테슬라가 전기차의 그 생태계를 상징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강세는 2차 전지를 비롯한 국내 그 전기차 관련 종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배경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연초에 발표한 4분기 판매량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가동되면서 중국 내 현지 생산 판매 체계를 갖춘 부분이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차트 또 한번 보게 되면 그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테슬라의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1만 2천 대였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그 수량이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 3의 판매량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전체 연간 판매량도 그 36만 7천 대로 전년 대비 50%나 증가하면서 시장 대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테슬라가 확인시켜줬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또 이슈가 있었던 거는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 장관이 올해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작년만큼 크게 축소하진 않을 거다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그 전기차 업계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부각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테슬라는 이 부분이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난해 말부터 기가팩토리 상하이라는 현지 공장을 가동하면서 중국 내 그 생산 판매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테슬라는 분명히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그 줄이는 속도를 완화시킨다면 분명히 수혜인 게 맞고요. 현재 테슬라는 그 중국에서 모델 3를 주당 3,000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내 배터리 업계한테는 중립적인 이슈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그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보조금이 빨리 종결됐을 때 국내 업체들은 중국에서 그 제품력과 원가에 기반한 그 진검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처럼 보조금 축소 시기나 속도를 늦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이진 않죠. 다만 역시 이제 테슬라가 그 전기차를 상징하는 그런 업체에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 강세는 그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 업종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익은 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이제는 100조를 넘어섰고 네. 그 이제는 그 미국의 포드하고 GM의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아이러니한 거는 테슬라는 아직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 1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성이나 상징적 지위가 좀 반영된 거기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는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기존의 그 전통산업이나 한국 주식시장과는 밸류에이션 툴이 좀 다른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수익도 못 내는 기업이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전기차가 쪽에서 그 이 테슬라가 유일한 건 아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력은
인정받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말고 폭스바겐을 비롯한 전통 OEM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치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그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워낙 선도적인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 판매량 데이터가 전기차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그 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지속적인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빠르면 조만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도 CES에 나온 거죠? 아, 테슬라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이것도 저기 전기로 움직이니까 가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테슬라하고 애플 정도가 이제 그 아직까지는 CES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테슬라를 제외한 여러 가지 전기차나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에 CES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CES 나중에 또 좀 재밌는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